안녕하세요. 자동차를 사랑하는 카왕 먹개비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의 차체 아래 및 주변의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누유와 부식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동차의 점검과 정비를 자주 하는 사람도 차체 아래의 주변은 의외로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.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 휠하우스 근방은 가끔 보더라도 차 하부에는 좀처럼 눈이 닿지 않습니다. 그러나 차체 밑에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츠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눈길 주행이 많은 자동차의 경우는 제설제 때문에 발생한 머플러의 녹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일반 운전자가 자동차 전체를 높이 들어올리는 거울을 사용해 각 부분을 살펴보면 차의 하부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점검이 필요한 곳은 드라이브 샤프트 부츠입니다. 특히 FF 자동차의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꺾을 때마다 이 부위가 크게 비틀어지기 때문에 차를 오래 타면 주름의 골 부분이 찢어지기 쉽습니다. 균열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. 두 번째, 비포장 도로를 달린 경험이 있는 자동차는 아랫부분이 무엇인가와 부딪혀 움푹 들어갔거나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 언더커버의 나사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머플러와 배기관의 접속부는 녹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. 녹이 심할 경우 배기 소음이 커졌다면 교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 번째, 눈이 내린 고속도로를 자주 달리면 이런 곳이 녹슬 때도 있습니다. 이 부위는 연료 주입구와 연료 탱크를 연결하는 파이프입니다. 다섯 번째, 머플러의 단열판도 녹이 잘 쓰는 부분입니다. 벗겨져 떨어질 것처럼 녹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자동차의 차체 아래 주변의 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